항상 저도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우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답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그 감사한 마음을 보답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 하기로 했어요. 굿모닝.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 이게 날씨가 잠깐 사람을 속여가지고 시원한 것처럼 하더니 어쨌든 간에 다시 힝 속았지하고 이 지랄인데, 여기 저희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 너랑 나랑 오프를 갔는데, 이 동네 위주로 제가 귀찮아서 빨리 퇴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 동네 위주로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집이 여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 집 살림하는 집 중에 2 여긴데, 바로 나와서 이쪽으로 가면 너랑 나랑 오프가 있고, 오늘 갈 곳은 여기 바로 둥둥 막창구이라는 곳인데요. 진짜 요새 자주 가는데요. 이 골목이 사실 먹을 데가 엄청 많아요. 절로 가면은 제가 자주 가는 정말 히겟즈라라는 이자카야도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이 많죠? 반가워.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아이고, 우산이 뒤집어졌네. 우산도 웃기는 여자입니다, 제가. 날씨네요. 그래요. 잠깐만, 사람을 보니까 못 들어가겠네.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요 동네 위주로 아마 게스트가 없으면 한번 여길 파보려고. 왜냐면 또 우리 소보루들이 제가 정말 자주 출몰하는 곳을 가야지 또 저를 우연이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보고. 시민들이 더 이상 다니지를 않네요. 전 들어갈게요, 그럼.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일단 여기는 제가 요새 그래도 술 먹을 때 자주 오는, 사실 뭐 제가 매일 술을 먹지는 못하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 먹으면 항상 합정에서 자는 날은 친구들을 다 이쪽으로 불러서 여기서 이제 먹곤 하는데, 제가 원래 막창을 여러분도 알다시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차차, 대포 막창을 그렇게 극찬했구나. 근데 진짜 상호가 막창이라고 가는 데가, 제가 태어나서 두 번 이상 간 데가 대포 막창이랑 진짜 여기밖에 없어요. 아, 인천에 옥년동의 황소 막창구이, 거기도 막창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제가 또 소막창을 원래 먹었었는데 돼지 막창에 빠지고 나서 여기가 진짜 냄새도 안 나고 맛있어서 일단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돼지 막창 두 개랑 볶음 주시고요. 처음처럼이랑 카스 주세요. 아니 근데 오늘 우리 이 팀이 해체가 된 건가? 왜 아무도 안 왔지? 그러니까 늘 오는 그 담배 PD도 없고, 나 저기 좋아했던 그 이사님? 이사님도 없고, 그리고 뚱보도 없고,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지금? 아, 휴가를 갔어? 아, 당황해서 이걸 이렇게 달라 그러네? 네. 담배 PD는 오늘 홍대 촬영 때문에, 홍대사는 지금 민경장군 광고 촬영 아, 버리가 되는 거를 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이 우리 회사 컨텐츠 팀인데 나를 버리고 민경 장군한테, 그 새끼 진짜 뚱녀 패티시 있다니까? 어쨌든 그 아무도 안 온다는 거네, 결론은? 아, 그 오늘은 심지어 매니저 팀에서도 아무도 안 오고. 모르겠네요, 여러분. 저는 이제 1인 기획사를 차려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또 아침에 소맥을 먹는데 많이 어색하네요, 처음 보는 분들이랑. 그리고 제가 여기 오면은 막장을 이렇게 주시는데 여기다가 제 식으로 항상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콩가루를 때려 부어요. 때려 부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기름 있죠? 이 기름을, 이게 그냥 참기름 넣어도 되는데 약간 소금이 있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해서 이거 찍어 먹으면 훨씬 고소하더라. 여기 돼지 막창 진짜 맛있어. 나 침 넘어가. 아, 그리고 사장님 또 여기 그 형제분이 충남 홍성에 또 냈다고. 아, 충남 홍성 사시는 분들은 둥둥 막창구이 진짜 맛있으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 뭐 10원 한 푼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자진해서 하는 겁니다. 집중할게요, 일단 막창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이 소리에 집중해보세요. 마음이 약간 평온해지는 소리야. 이게 또 삼겹살이랑 약간 두꺼운 목살이랑은 다르게 여기가 이게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서 찌개는 원래 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조기 흡연 한번 하고 올게요. 왜냐면 얘가 좀 익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흡연하고 온 사이에 제가 원하는 부피가 됐어요, 지금. 요게 좋은 게 딱 요렇게 해놓고 요게 식으면 엄청 과자같이 또 맛있거든.
근데 이 막창 같은 경우는 3단계로 먹는 것도 되게 좋아. 약간 이렇게 그냥 익었을 때 먹는 거랑 야들야들할 때 먹는 거랑 그리고 이렇게 바짝 익었을 때 먹는 거랑 또 이 바짝 익은 걸 식혀서 먹은 거랑 식감이 다 달라서 좀 먹는 재미가 있어 이게. 일단 술을 한 잔 먹어야겠다. 나 근데 제 사람들이 내 거 유튜브 보면서 내가 뭐 열 잔을 먹으면 매번 그러지는 않는데 보통은 이제 술을 먹고 안주를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좀 원래 반대예요. 안주를 먹고 그리고 술로 내리는 사람이라 뭐 안 그럴 때도 있는데 좀 그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해. 근데 나는 어쨌든 안주를 먼저 때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술로 싹 내려주는 이거 좀 식혀놓을게요. 그래서 나를 짝사랑하던 이사님은 이제 민경이한테 간 거고 그러니까 걔가 민경이는 꼬시면 넘어올 것 같은가 보다. 나는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뚱녀 패티시는 확실히 있는 건 내가 알긴 아는데 그래서 민경이랑 잘 됐으면 좋겠네요. 민경이도 솔로고 하니까 일단 아까 시키는 거라 이거를 나 최대한 첫입은 듬뿍 찍어서 아, 아막 좋다. 아침 막창 너무 좋다. 막창은 여러분 헤비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짠. 안주를 한 3분의 2 정도 씹었을 때 술이랑 같이. 어, 아, 이 새끼 전화 왔어. 나 좋아하는 우리 패티시. 아, 이거 뻔히 촬영하는 걸 아는데, 잠깐. 여보세요? 사랑하는 키루 선배님. 왜? 아, 오늘 선배님 촬영 못 가서 아쉬워서 전화라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 이런 핑계로 또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평소엔 내가 A 안 받으니까? 그래서 또 민경이를 얼마나 탐닉하고 있니 지금? 아 탐닉이 아니라 RA로 훑어보고 있니? 아니 전 선배님만 훑어보죠. 너는 약간 근육뚱녀도 좋아하는 것 같다 보니까. 아 일단 알겠고 나 지금 버젓이 촬영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 전화한 게 너무 무례하고 내가 이래서 너를 싫어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선배님. 어 나 지금 막창 먹어야 되니까 민경이랑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 아닙니다 선배님. 알겠어. 네. 아니, 왜냐면 평상시에는 내가 얘가 연락을 해도 잘 안 받거든. 그리고 항상 얘가 카톡으로 또 먼저 물어봐. 지금 혹시 통화 괜찮습니까? 하면 안 된다 라고 보내거든 내가 맨날. 아 얘 때문에 갑자기 막창 맛이 뚝 떨어졌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술을 먹고 안주를 먹고 술을 먹고 또 안주를 먹으면 똑같은 패턴이네. 아 이거 막창 너무 맛있어. 한 입에 아 맛있어. 사장님 나랑 토크 가능해요? 뭐 범죄 이력 없죠? 없어요? 평소에 제가 여기 그래도 몇 번 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평소에 나한테 하고 싶던 얘기라던가 뭐 이 가게를 어필 홍보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없어요? 그럼 이건 안내 보낼게요 그냥 이 편은. 아니 사장님이 되게 수줍어 하시네. 몇 살이에요 근데? 34살? 아 완전 어렸구나. 별로 재미없는 것 같으니까 읽어보세요. 사장님 약간 흥미면에서 많이 떨어지네요. 사장님 중에 제일 웃겼던 분은 이모카세 그 이모였던 것 같아. 뭐 이 팀은 나한테 할 얘기 없어요? 하긴 좀 처음 봤는데. 아줌마 어제 뭘 드신 거예요? 나 어제 뭘 먹었냐고? 네. 내 매니저가 갑자기 나한테 뭘 먹었냐고. 회사님 끝날 때까지 뭐 있었는데. 스토리가 없어요. 아니 어제 차가 막혀서 솔직히 너무 문 올리지만 차가 막히는데 배가 너무 고파지는 거야. 여기 밑에 샤브샤브집이 있어. 샤브샤브집 가서 혼자 가서 세트 하나 시키고 고기 두 번 추가하고 근데 또 거기 직원분이 그 새우 완자 같은 거를 서비스로 주셨는데 또 다른 직원분이 또 새우를 서비스로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근데 사람들이 다 나가더라? 다 나갔는데 마지막에 계란죽이 남았어 볶음밥이. 근데 손님이 한 명도 없어. 직원들은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어. 나만 가면 가는 건데 근데 얘가 설마 또 왜냐면 칼국수 사리도 또 서비스로 주셨어. 그리고 혼자 거의 어제 한 10만 원어치를 먹었는데 서비스를 한 3개를 받아서 당면, 칼국수, 새우 안자, 새우까지 계속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마지막에 언니 혹시 계란죽 드실 건가요? 이래가지고 나도 딱 텅 비고 막 그 직원들 빨리 퇴근하게 하고 싶어서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솔직히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예 그럼 먹겠습니다 이러니까 약간 둥절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끝날 난 그분들이랑 같이 퇴근했어. 정말 되게 넓은데 혼자 앉아가지고 좀 민망하더라. 근데 더 먹고 싶었는데
아무도 눈치를 안 주셨는데 괜히 내가 미안해서 원래 누룽지까지 다 긁어먹었어야 되는데 왜 나를 영탐하지 너도? 그 이 회사 사람들은 사생활을 보호해주지를 않고 팬이 전화 왔는데 아니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어? 회사로 전화했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 우선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아니 난 괜찮지 근데 먼발치면 좀 미안하니까 지난주에도 너랑 나랑에서 찍을 때 난 촬영을 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어떤 팬분이 지나가다가 이제 나를 봤다고 하셨나? 아니면 누가 그분이 나를 좋아하는데 알려줘가지고 빵이랑 막 이런 거를 오시려고 샀는데 혹시 민폐가 될까봐 못 오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만약에 진짜 가장 럭키비키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저를 보고 인사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 가까이 있으면 근데 제가 뭐 그때처럼 게릴라 팬미팅 이런 게 아니라 저도 메일 올릴 순 있거든요. 오늘 어디서 찍습니다를 올릴 순 있는데 그럼 괜히 죄송하니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인스타 스토리 정도엔 올리면 어차피 내가 촬영하기 한 1시간 전에 올리면 근처에 계신 분들만 올 수 있어서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알려주세요. 어우, 구구절절 못 쓰셨잖아. 인스타, 유튜브 다 구독하고 팔로우도 하고 밤새 보는데 너무 깜찍하시고 잼나서 편지라도 쓰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요. 네이버 팬카페 있나 뒤져보고 인스타는 비공개고 유튜브는 할 줄 몰라서 남편이 오늘 댓글 쓰기 알려줬거든요. 소보로들 오픈 챗방 있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고 낯설하시는 곳이 거의 제가 아는 곳이라 너무 행복합니다. 가을 번개가 기대됩니다. 낯가리시니 매니저님과 연결된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내 매니저 행사를 하고 다녀? 매니저 아니잖아. 잠깐만 다 사기꾼들이네. 아 일단 제 인스타는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 인스타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다이렉트 메시지 DM이 있어요. DM에 소보로입니다 하면은 제가 매일 확인은 못해도 가끔 이제 확인하면서 그거를 보고 수락을 하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은 카톡에 있는데 루르가즘이에요. 오르가즘 할 때 지금 이렇게 루르가즘 아니고 루르가즘 오르가즘 아시죠 여러분? 그 섹스할 때 그 행위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을 나한테 느낀다 해서 루르가즘 이름도 망측하다. 어디 가서 그래서 나 이 팬클럽 이름 잘 얘기 못하잖아. 팬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이러면은 임영웅 씨는 영웅시대 막 이러는데 나 혼자 루르가즘 막 이렇게 얘기 못해가지고 팬들 감사하다고 하는데 루르가즘이라는 곳이에요. 루르가즘 이분들은 이제 거진 제가 방송 안 할 때부터 오래된 되게 팬들이고 또 10명 있는 방도 있는데 그 방은 이제 루루의 집사들 방이고 아마 거기는 근데 약간 임원급들? 100명도 안 되는데 또 나름 그게 있어요 체계가. 근데 루루가즘이라는 데 들어오시면 저도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팬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리를 하는 거고 사는 거고 살아 숨쉬는 거고 이렇게 잘 된 건데 사실 여기 알림은 꺼놨어요. 왜냐면 말 한마디를 하면 너무 열마디를 하셔가지고 아 왜냐면 제가 뭐 팬들이고 나발이고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속 올리면 좀 곤란하니까. 근데 제가 가끔 이제 등장해서 그럴 때 등장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거지 내가 딱 여기 들어가면 아 지금 이 대화가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이제 자기 전에 항상 들어가 보는데 내가 들어가면 내가 이걸 못 잘 거 아니에요. 팬이고 나발이고 일단 그래서 근데 어제는 보다 답답해서 그 제가 맛있다고 추천한 과자가 있어요. 편의점에 파는 빵부장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초코맛을 좋아하는데 제가 그걸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꾸 그 소금맛만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초코맛입니다 라고 한마디 보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들어가니까 해주시고 이분이 아는 곳을 가는 거 보면 이 근처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거의 마포구, 망원동, 합정 이런 쪽을 많이 가니까 이거는 이제 양념곱창 왜냐면 이제 뭔가 플레인만 먹다가 물릴 때쯤 이걸 먹으면 여기다 밥도 볶을 수 있고 그러니까 레드푸드도 있어야 되니까 요새 또 의외로 소주랑 맥주 이런 거를 좀 다시 자주 먹게 됐어. 너무 맨 와인 막 사케 이런 거만 먹으니까 좀 물리더라고. 맛있어. 오늘 이제 촬영 기준으로 수요일인데 오늘 우리가 원래 업로드가 되는 날인데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밤에 라이브를 할 예정이에요. 나 라이브 할 땐 다 보나? 사고 날까 봐? 아니 우리 회사 부대표님이랑 팀장님은 차키를 갖고 보고 있대. 혹시나 잘못되면 빨리 와야 되니까. 근데 나는 그래서 집에서 하잖아. 저기 교도관들 없을 때 일부러 내가 라이브를 요새 종종 하는데 할 때 다 차키를 가지고 대기를 하면서 보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멍청한 게 그렇게 보고 있으면 시동을 걸어도 그땐 늦었지. 그땐 못 막지.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제가 술이 취해서, 물론 이제 술을 먹다 보면 취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날은 이따 라이브 할 때 취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 취했다는 게 막 취해서 내가 몸을 못 가누는 게 아니라, 뭔가 취하면 그래도 취기에 조금 더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왜냐면 이거 먹고 제가 또 4-5시경에 또 약속이 있어요. 또 술을 먹어요. 그러고 가서 라이브를 하면서 또 술을 먹으면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소통하는 시간이 너무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구독 알림 안 해놓으신 분들은 하면은 그래도 또 이게 라이브 중간중간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라이브 할 때 슈퍼챗을 되게 많이 쏴주세요. 저는 뭐 리액션도 안 하는데. 근데 그 슈퍼챗은 여러분 제가 다 기부합니다. 연말에 소보루 이름으로 기부하고 조금 보탤 거예요. 얼마를 보탤지는, 그러니까 얼마가 됐는지를 일단 모아서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좀 기부를 할 거니까 감사해서 그거를 뭐 제가 그거 뭐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도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우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답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그 감사한 마음을 보답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얼굴 보면서 얘기는 하는 게 보답이죠.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모한테 효도는 자식 건강하게 이렇게 술 먹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보답은 제가 이렇게 화면에 나와서 이렇게 낮에 술 먹는 거고, 건장하게, 건재하게. 아, 그런 거지. 약간 또 철학적으로 변했네요, 제가. 그러니까 보면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뭔가를 내가 이 자식이고 가족들이고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더 잘해주고 싶고, 연인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내가 이 사람한테 더 도움이 되고 싶고 기쁨이 되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어디 아프지 않고 있는 게 다 그들에게는 행복이니까, 여러분들도 뭐 굳이 내가 나는 뭐 더 해주고 싶은데 나는 왜 뭔가를 더 많이 못해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내가? 지금이 제일 맛있어. 약간 바짝 익은 채로 굳어서 약간 아작아작한 식감? 아니 대체 면을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면을 왜? 사장님도 제 유튜브 보세요? 네? 유튜브 보세요? 찾아봤어요. 아 찾아봤어요? 여기 온다는 소식 듣고? 난 저런 솔직한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돼요? 너무 맛있잖아요. 주메뉴로 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깻잎이랑 마요네즈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깻잎이랑 마요네즈? 네. 개똥으로도 안 찢어져 이게. 아니요. 나에 대한 애정과 호감도가 아예 없어요?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모르는 여자처럼. 아니 왜냐면 요런 거 요게 약간 매콤, 그러니까 내가 맵찔이잖아. 되게 맛있게 매운데 딱 깻잎에 마요네즈, 날치알, 뭐 땅콩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시켜서 먹을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얌마. 야 쟤 나랑 10살 차이인데 다리 떨지 말고. 여러분 쟤도 교육 한번 해야겠네. 내가 뭐 여기서 맨날 막창이나 먹는다고 사람 좋아 보였나 보네. 어머님이세요? 네. 아우 죄송해요 어머님. 장난. 퍼포먼스. 아니 상황극. 이제 가을인데 가을 타는지 타면 계속 먹음. 지랄하고 자빠졌네. 난 왜냐면 내가 어쨌든 항상 혼자 편하게 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제작진들이 질문을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침에 뭔가 얘기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질문이라던가 했더니 꼴랑 내놓은 게 가을 타냐고 그거를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가을 그냥 안 탄다고 전해줘. 술이나 탄다고 전해줘. 혹시 올해 가을이라고? 밥 먹는데 기분 안 좋게. 근데 나는 내가 야구를 워낙 좋아하는데 나는 이 SSG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뭐 봄에 조금 좀 떨어지고 여름에 그래도 가을 야구는 항상 갔단 말이야. 그래도 걱정을 안 했어. 그래서 야구는 가을부터 보면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올해 약간 어느 날 나도 요새 솔직히 안 봐. 왜냐면 야구 팬들은 난 진정한 팬이 아닌가 봐. 보면은 내가 얼굴도 모르는 그 아우들한테 욕을 너무 하더라고. 항상 경기 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뛰어도 도착했겠다 2루에 이랬는데 내가 뛰었으면 도착 못했을 것 같더라고. 내가 뛰었으면 A에 도착 못했지, A에. 근데 또 우리 팀은 워낙 뒷심이 좋고 약간 가을에 그 발동하는 DNA가 있어. 얘기하니까 열받네. 나는 야구는 뭐니 뭐니 해도 김경문 감독님이랑 김성근 감독님이랑 딱 두산이랑 그 SK 와이번스 있을 때 그 경기가 제일 재밌었어. 진짜 그 감독 싸움도 너무 재밌었고. 지금 왜? 뭐가 문제지? 우리 팀이? 하긴 내가 감독도 아니고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맛있어. 아, 이렇게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저 젊은 신분이 이렇게 장사를 하기 아예 안 들어대. 아예 안 들어, 아예. 아니, 어떻게 젊은 나이에 여기 그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거진 10년째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막창 장수를 하고 싶었어요. 막창 장수라 그러니까. 원래 어머님이. 아니, 어머님이 이제 안 하시고 배워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좀 뭐 약간 우여곡절 같은 얘기 해줄 수 있나? 없나 봐. 유복하게 자랐나 봐. 이제 여러분 날만 시원해지면 제가 여러 가지 부상이 있으니까 이 얘기도 한 네 달째 하는 것 같아. 4월부터 날만 시원해지면이라고 얘기했어. 약간 10월 중순 지나면 얘기해요. 선선해지면. 흡연 한번 할까요? 자, 그래가지고 또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쇼츠를 많이 본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쇼츠 릴스를 사진 열고 찍어도 돼요? 열고 찍으라고 문 좀 열어드려라. 네. 가시네. 안 찍으셔도 되는데. 네, 안 찍으세요. 잠깐만, 너무 그렇게 무슨 푸바오 보듯이 나를 철창 열듯이. 아, 같이 찍어드려요? 그 정도로는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면 곁에 와서 찍고 싶어 하는데 되게 멀리서 찍으시네. 그래서 쇼츠를 많이 본다. 근데 저도 알아요. 쇼츠, 릴스. 아,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래도 일단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짧게 뭘 보여줄 것도 딱히 없고. 그래서 이런 기노 또 남들이 다 그런 거에 열광할 때 또 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 또 묵묵히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쇼츠는 좀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 그 짧은 시간에 뭘 보여주려면 뭔가 우당탕탕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난 움직일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놈의 가을엔 할 것도 많다. 근데 가을은 진짜 너무 찰나에 지나가서 가을에도 못해요, 움직이는 건. 사장님, 저 밥 하나만 볶아주세요. 아, 막창 진짜 맛있다. 아니, 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맛있다고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대포 막창 오빠가 서운해하겠네. 오빠의 것도 엄청 맛있어요. 오, 볶음밥. 저한테 뭐 평소에 궁금한 거 있었어요? 나 같으면 뭐 궁금한 거라도. 아니, 진짜 이게, 왜냐면 나는 약간 국민 탱커기 때문에, 뭐 누나, 왜 이렇게 뚱뚱해? 이런 것도 되고, 그냥 뭐. 아니면 물어보고 싶은 게 없으면? 아, 하고 싶은 말. 여기는 이제 오늘 마지막이고, 여러분. 둥둥이고 나발이고 계산서만 계속 누르고 있네 지금. 아니, 근데 난 저렇게 말 없는 분도 좋아요. 아니면 좀 손님들에게 바라는 점? 장사 적고 혼자 지내 방에서 그냥. 근데 나는 딱 요 정도 친절이 좋아요. 너무 막 과하게 막 친절한 것도 감사한데 불편해. 내가 막 뭘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대신 저런 분들은 음식으로 보답을 하잖아. 씨발, 이 정도까지 포장했다. 계산서 좀 그만 찍어라. 내가 도망가니 어디? 아니, 계산서를 계속 찍고 있어. 아니, 내가 뭐 하나 꽁으로 달라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계산서에. 아니, 근데 안 해도 돼요. 말 없어도 되지. 뭐, 모든 사장님이 막 그 손님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거. 근데 또 그런 것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사실 친절하게 대해주면 너무 고맙지만 너무 옆에서 계속 그러면 좀 불편하긴 해요. 어떤 부분이 좋대요, 그 형님은? 그분은 소보로인가 보다. 너무. 진짜요? 근데 여기 알바분들은 되게 친절해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긴 하죠. 씨, 쟤랑 얘기하고 간다, 오늘. 진짜 최소 마지막 키스까지 물어보고 간다, 진짜. 여자친구 있어요? 네. 얼마나 됐어요? 아, 진짜? 여자친구 있어가지고 나한테 말을. 왜냐면 혼자 왔을 때는 나 이제 혼자 오고 저분 없었을 때는 나한테 막 합석해도 되냐고 그러고 내 가정 깨도 되냐고 막 물어봤었거든. 아, 근데 이런 얘기는 또 여자친구 있는데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아휴. 평소에 남자친구가 제 얘기 안 해요? 해요. 아, 진짜 뭐라고요? 가게 오셨다고. 아, 가게 오셨다고? 네. 내가 봤을 때 나 같은 토크 천재도 끌어낼 수가 없어, 저분한테는.
중단할게요. 이 막창이나 예쁘게 내보내주세요. 자, 이 동네 가는 데를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자, 마부자 생산기업. 촬영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욕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태백 김치 써요. 그리고 이간의 양꼬치. 근데 그 셰프님이 바뀌어서 토마토 계란볶음이 약간 지금 정책인데 곧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건데 양꼬치는 1등이에요. 근데 토마토 계란볶음도 다른 데에 비해선 1등인데 아 잠깐 남의 가게 흉을 보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아 이건 홍보니까. 근데 양꼬치는 거의 1등이에요. 왕꼬치 드시면 되고 너랑 나랑 오픈한 2차, 3차에 가서 육전이랑 떡볶이 아니면 매운 갈비찜 갑오징어 숙회도 맛있고 이 동네 이렇게 들어가면 희게츠라라고 제가 자주 가는 이자카야 있어요. 그 희게츠라 여자 사장 아우가 발에 문신 있는데 아 너무 TMI인가? 발에 문신 있는데 저를 아주 성님으로 모시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새벽 숯불 가든이라고 제주도 돼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세상에서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가 아니라 이 라인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차, 2차 여기서 할 수 있게 새벽 숯불 가드는 제주도 돼지인데 껍데기를 무한 리필로 주세요. 그리고 거기도 이제 콜키지가 풀이고 그리고 아 한 군데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좀 맛있긴 한데 상처받아서 얘기 안 할게요. 아니요 그 이모가 나한테 진짜로 진심으로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껏 뚱뚱해야지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내가 매장은 안 가고 자존심 상해서 테이크아웃으로 몇 번 먹는데 그 이모는 어차피 이거 안 볼 거라 얘기하는데 거기 진짜 맛있어요. 괜히 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일단 맛은 있어요. 나중에 이모랑 풀면 얘기해 드릴게요. 거기는 얼마 전에 우리 한번 촬영하려고 했는데 못한 데가 있었어. 그 자매 분식이에요. 자매 분식 맞을 거야. 그 을지로에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밤에 토스트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24시간이라 갔는데 이모가 나는 테레비에서 볼 때마다 그 먹지바도 그렇고 그 전지지라고 하셨어요. 전지지 참견도 그렇고 볼 때마다 너무 웃어 죽는다 나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 아 너무 감사. 혼자 갔거든. 혼자 막 조용히 먹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모 그랬더니 나중에 가는데 내 손을 꼭 잡고 그래 우리 홍자씨 이러는 거야. 내가 봤을 때 풍자랑 홍자랑도 헷갈린 거고 나랑 풍자랑도 헷갈린 거야. 그래 우리 홍자씨 언제나 행복하세요 라고 그러니까 아 예 이모 저는 신기루입니다 이랬더니 되게 막 놀라시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해서 아니라고 헷갈리실 수 있다고 어쨌든 홍자씨라고 하더라고 홍자씨 나한테. 근데 풍자도 어디 가면은 신기루 씨란 오해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나한테는 지나가다가 언니 거기 진짜 언니가 간데 갔는데 보고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하면 또 간 집이야. 난 간 적도 없는데야. 그리고 풍자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마요네즈를 그렇게 좋아해 하면 내 얘기하는 거고 그걸 좀 이상한 게 나랑 민경이는 아무도 안 헷갈려한다? 같은 뚱보지만 나랑 유나도 잘 안 헷갈려해. 근데 나랑 풍자 헷갈려하고 나랑 유튜버 킹기훈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나랑 방시혁 씨 헷갈려하시고 내가 그때 방시혁 OOTD 따라하신 건가요? 이후로 이번에 진짜 파격적으로 어차피 아니면 가발이라도 쓰면 되니까 나 완전 보현이처럼 쇼컷 하려다가 그 얘기 듣고 못했잖아. 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한잔 했는데요. 갑자기 마무리 아 막창 너무 맛있네. 여기 오면 가면 태시의 여니까 막창을 좋아하거나 그냥 돼지 막창 좀 맛있는 데서 먹고 싶다 하면 여기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진 홍보 수준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 전혀 저 10원 한 푼 받은 것 같고 아까 계산기 누르는 거 보셨죠? 계속 포스에 찍고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땐 내가 나갔다 들어오는 것까지도 포스에 찍으시는 것 같아. 담배 피는 횟수까지도. 그래서 오셨으면 좋겠고 조만간 또 게스트를 부르던 일단 추석 잘 보내시고 저는 조금 더 앉아서 먹다가 가겠습니다. 들어가서